백향목 강단. 이 시간은 하와이 백향목교회 담임 김덕환 목사의 백향목 강단이 방송됩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어요. 피엘 케골이라는 책임져 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인간은 세 가지 외로움 속에서 산다고 했어요. 세 가지 고독 속에서 산다. 왜? 빈들이니까.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고독, 외로움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황적인 고독. 우리 이민자들이 느끼는 고독이야. 그래서 한국은 꼭 한 번씩 갔다 와야 돼. 별일이 벌어져도 갔다 와야 돼. 상황적인 고독이라 그래.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타향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그 유행가도 있잖아요. 타향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십여 년의 청춘만 늙어. 잘한다. 주여 욕하지 마시라. 고향 떠난 우리 이민자들의 외로움을 말하고 있는 중인데 목사가 또 영성 없이 노래 불렀다고 하지 마세요. 고향을 떠난, 어머니 집을 떠난, 조국을 떠난 그런 외로움이 상황적인 고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존적인 고독이 있다. 백향목에 나오니까 성도들도 이렇게 있는데 많이 있는데 나는 외롭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광화문에 기아목구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지나가도 나는 혼자 있다 외롭다. 인간은요 혼자 태어나서 독창을 하다가 사람을 둘이 만나가지고 이중창을 해요. 그 다음에 자식이 생겨서 합창을 해요. 그 다음에는 또 합창된 자식들이 이제 둥지를 떠나면은 둘이 남아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가 떠나면은요 독창을 또 해요. 그것이 인생이다. 세 번째는 영적인 고독이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아요. 재산을 탈락해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재산을 허비를 하고 잃어버리고 광야에 가서 돼지가 먹는 그런 음식으로도 배를 채우려고 했어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었더라고.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인생이 그런 영적인 고독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 앞에 돌아오세요. 몸만 돌아온 것이 아니고 마음도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믿음도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와이 백향목교회는 매주일 담임 김덕환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와이 백향목교회는 1545 카메아메아 4 로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의전화는 255-1234입니다.